2021년 전국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수요는 26만 3천 세대, 공급도 수요와 비슷한 26만 4천 세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세종시, 강원도, 대구가 과잉 공급 지역. 인천, 충북, 대전, 광주, 전남이 적정 공급 지역. 서울,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울산, 제주가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그럼 오늘은 동북의 중심지 인천광역시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인천은 2021년 공급 1만 8천 세대, 수요는 1만 5천 세대로 2,900 세대 정도가 많지만 적정 공급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수요가 연 평균 1만 5천 세대 수준인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많은 양의 공급이 초과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비슷한 수준, 2022년부터는 다시 2배 이상의 상당한 물량으로 과잉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별로 살펴볼게요. 참고로 인천 인구는 294만 명입니다. 서구 54만, 남동구 53만, 부평구 50만, 미추홀구 40만 순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중구, 서구, 계양구, 동구 총 4개 구가 과잉 공급 지역. 미추홀구, 부평구가 적정 공급 지역. 남동구, 연수구는 공급 부족 지역. 옹진군과 강화군은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도록 막대 그래프로 살펴보면 서구가 6,454세대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다음은 계양구,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동구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월별 입주 물량을 알아볼게요. 월별로는 6월부터 10월까지 입주 물량이 집중되어 있고, 3월과 5월은 입주 계획이 없습니다. 주황색은 500세대 이하, 빨간색은 500에서 1000세대, 검정색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중 가장 비싼 분양가의 아파트는 11월에 예정된 연수구 송도더샵 프라임 뷰이며 총 4개동 19층 164세대로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2,085만 원으로 40억평 기준 8억 5천 수준이었는데, 2년이 지난 현재 프리미엄이 1억 중반에서 2억 정도로 매물이 올라와 있네요. 이번에는 구별, 월별 입주량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부평구는 총 4개 단지 2,059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적정 공급 지역입니다. 계양구는 2개 단지 3,315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1,800세대가 과잉 공급 예정입니다. 동구는 1개 단지 920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600세대가 과잉 공급 예정입니다. 미추홀구는 3개 단지 2,318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적정 공급 지역입니다. 서구는 총 6개 단지 6,454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3,688세대가 과잉 공급 예정입니다. 연수구는 1개 단지 164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1,804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중구는 2개 단지 2,541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1,829세대가 과잉 공급 예정입니다. 남동구는 97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2,586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옹진군은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강화군 역시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지식공유 채널, 랭킹 코리아였습니다.